상을 좀 더 크게 내야 되나. 뭐 때문에 이상해 보이는 거지? 너무 어두운 느낌이야? 판유리를 해볼까? 그것도 뭐.. 아 너무 약간 그게 없이 너무 딱 떨어지게 쏙 들어가서 뭔가 흉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만 바꿔봐야겠다. 훨씬 뭔가 낫지 이게 더. 그치? 좋아요. 조명 작업 좀 해봅시다. 그리고 손이 아니면 깨진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아, 유리 깨져도 돼? 많아? 없으면 더 캐면 되지 뭐. 와, 됐어. 거의 다 만들었어. 아, 저 위에 올라가긴 해야 되지, 나. 저기다 뭔가 잘못 설치할 땐 바로 이제 그거 될 것 같거든? 빠큐 될 것 같거든? 저기다가 유리 넣는 건 좀 오바고. 하나 어디가 설치가 됐는데 왜 안 보이네. 아 진짜 꼭 저렇게 하나씩. 뭔가가 뭔가네 진짜. 방법이 있을 거야. 차라리 이 재질로 다 만들 걸. 이게 이쁘네. 아, 다리 접질려서. 아. 수리 완.
아, 다 깎는 건 오반데. 안 이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아까랑 같은 이슈로 너무 딱 붙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 맞지? 저렇게 뭔가 딱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지? 얘도 뭔가 그지? 이거는 뭐 밖에서 하면 되긴 할 거거든? 진짜 안 도와주네. 시끄럽다 얘들아. 형 기분 안 좋아. 안으로 들어가진 느낌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 이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느낌은 나쁘지 않거든. 근데 이제 어두워서 그래. 안으로 들어간 느낌은 괜찮은 것 같아. 어두워. 어두워. 아, 이 날개를 여기다 달자고요? 아, 그 말이었어. 날개를 달자고 안쪽으로 해보자. 나또 냉큼 까먹었다. 비슷한 거였는데? 너네 참 식량도 안 되고 참 여러모로 날 고생시킨다잉. 뭔가 나쁘지 않은 느낌 드는 것 같기도?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깊이감은 좋은데 뭔가 저기에 뭔가 알짤딱 조명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비 가면 딱 좋거든. 아예 이렇게 파면 무슨 느낌이려나. 플랑크톤? 차라리 나을지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러고 안쪽에서 조명 쏴주면 되지 않을까? 제발 그만 넘어져. 아이씨. 그래, 이렇게 하고. 진짜 딱 한 줄만 까보자. 아니, 자, 생각해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이 한 줄은 그냥 판자 대도 되잖아. 딴 게 차라리 낫다. 야, 천연 엘리베이터 지렸고. 밤이 빨리 오는 걸까? 저번부터 느끼는 건데. 원목이 제일 나? 야, 고민이네. 야, 언제 또 이렇게 잘 왔냐? 아, 써도 써도 끝이 없어, 원목 씨.
나오면 죽어. 난 뭐 한 마리 한 마리 소중해서 막 다시 들어가 들어가 이러지 않아. 나오면 죽는 거야. 그냥 그런 줄 알아. 아니면 얘들아, 이게 지금 너무 무거워 보이는 게 문제니까. 그지? 야, 여기 가운데 여기는 다 통유리인 거 어때? 기둥만 살리고. 너무 언밸런스해 보이겠니? 조명으로 만들어서 빛기둥. 계단으로 완화를 해보자. 그렇게 썩 나쁘진 않네. 보다 보니까 적응 돼서 그런가. 뭐 저 정도도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그래요? 풍차 갬성 나와요? 내가 지금 해보고 싶은 건 이제 저 네모난 거 있잖아. 유리 감싸고 있는 거. 저거를 유리를 두 개만 하고 하나 깨고 원목으로 한 다음에 거기만 이렇게 까는 거야. 뭔가 안 예쁠 것 같기도 하고. 저 네모만 뭔가 소재를 다르게 가는 거지. 위에만. 여기를 얘만 까고 이렇게 하고. 아,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아, 근데 이게 지금 나무가 저 깐 게 별로라서 그래. 저거 위치는 나쁘지 않아. 맞지? 맞지? 저 자리에 뭔가 다른 뭔가 밝은 블럭이 들어가면 이쁠 것 같지 않니?
개살 먹어 비법 훔치러 왔냐고. 아, 엄청. 여기다가 돌벽돌을 해보자. 돌을 구워서 돌이라. 그것도 어둡지 않냐? 어두운데 어두운 소재인데. 괜찮을 것 같아? 그래? 그렇다면 한번 해보지. 살짝 어두울 것 같긴 한데 해보자. 뭐든 저거보다 안 낫겠냐? 저거 구워지는 동안 우린 저거 유리나 채웁시다. 맞아. 결과적으로는 벽돌집 지을 건데 일단 내가 썩어나는 게 나무라 일단 나무로 할 거야. 임시로 지낼 집입니다. 자, 가만 보면 임시 집이랄 것도 필요 없는데 맞지? 이게 그래도 마크를 지구가 왜 아파해? 병원 가라 그래. 나도 아프면 병원 가. 특혜 멈춰. 이렇게 구멍을 많이 뚫어놔도 어둡네. 재료 낭비 미쳤다. 어, 창 너무 많은데? 정신 나갈 것 같은데? 여기가 정신 나갈 것 같은데? 아, 나 이거. 아, 나 이거. 창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었다. 여기 조명 깔라 그랬다. 이 자리. 뭐냐? 여긴 하나 막자. 그래도 아직도 뭔가 정신 나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뭐가 문제지? 이 천장 조명이 문제. 여기가 문제인 것 같다. 한결 낫다 그지? 여기 조명 쫙 깔면 될 것 같아. 이쁠 것 같아. 여기는 어차피 이제 이것저것 가구가 들어오지 않겠나? 얘까지는 없어도 될 것 같기도. 두 개만 살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조명이 뭐가 있지? 랜턴 만들 수 있나? 아, 아, 이거 말고 왜 그 뭐죠? 그 아 레드스톤 아 이거 조명 발광 아이고 씨발 발광석을 어디서 구하냐? 심령은 뭐 선풍기에다가 야 뭘 날리 이걸 하면은 씨발 심령으로 프리즘어린 조각을 준대 이게 뭐야 선풍기로 날리면 존나 신기한 걸 주네 와 진짜 아이템 빡세다 자 돌 석재벽돌 이걸로 해보자는 소리지 했으면 좋겠다. 뭔가 괜찮긴 한데 나무 위에 돌이라 뭔가 부조화가 좀 일어나는데? 가운데 유리 말고 레드스톤 블럭을 해달라고요? 인기 있는 석재벽돌이라 하나하나 해보자 추가 인기 있는 석재벽돌은 또 어떻게 만드나요?
결국 나무는 다 없어지게 될 것 같다고? 아니야. 아니야, 있기만 있으면 돼. 이번만 잘하면. 야, 야, 얘를 땅에 심어서 뼈가루를 뿌려보라고요? 오, 얘를요? 키블록이랑 오! 오! 어허! 이것도 신기하네. 살짝 이끼가 껴있으면은 어울리려나. 아, 테세우스 씨발. 테세우스 냄새 난다 이거.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얘들아. 아, 이거 나한테 진짜 베스트 아이디어가 하나 딱 떠올랐어. 떼어놓은 거 영어로 번역하지 마. 아, 좋은 생각이 났어. 그렇지. 딱 저 돌 받침은 그대로 유지하되 딱 위에를 좀 더 가벼운 걸로 가는 거야. 나에게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 났지. 야, 저기야말로 그냥 간문비 판자를 써보는 게 어떨까?
어둡냐? 아니면 뭐 참나무 판자 구해도 돼. 얼마 안 걸려. 바로 앞에 있잖아. 지금 나쁘지 않아. 지금 돌 저 밑에 깐 거는 나 좀 베스트인 것 같아. 지금까지 했던 거 중에 제일 베스트인 것 같은데 이거. 이 밑에 돌 깐 거는 여기가 문제야. 나는 뭐 귀염귀염하지 않냐? 아니야 얘들아, 타협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잠깐만. 아 지금 느낌이 딱 왔어요 얘들아. 이거 지금 계속 입체감이 별로 없어서 그래. 너무 약간 통뼈 같은 느낌이라서 그래. 입체감이 떨어져서 그래. 잡아 잡아.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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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것 같아. 내면을 다 해보자. 플랑크톤 아니라고 세 번째 얘기합니다. 괜찮다니까. 믿어봐. 어? 아, 어, 아이, 조금 더 뭔가 나은 듯한 느낌이. 아, 자꾸 이렇게 개정판이 되면 안 돼요. 그니까 여긴 잘못 놓긴 했는데, 아 뭔가 이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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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갑자기 뭔가 끝에가 말리니까 옹졸해 보여.
어, 야, 태 난다, 태 나. 어, 태 나, 태 나. 테나 멈춰. 오케이. 어떤데? 오늘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되냐. 나는 이걸 이게 내실인가. 플랑크톤 아니라니까. 그러네 자꾸. 자꾸 그러실까. 여기 이렇게 막는 게 낫겠냐? 나 또 실수하는 건가? 아니야? 막으면 안 돼? 뚫어야 돼? 괜찮네. 이뻐졌다. 사실상 저 방식대로 여기도 나무 판자 놓고 그냥 돌 기둥 목 살려. 아, 랜턴으로 이제 테두리마다 두자. 아, 오케이. 랜턴이나 만들자. 오케이. 딱 좋아 지금. 어, 이쁜 거 같아. 어, 괜찮네. 이쁘다. 어, 드디어. 철 조각의 횃불. 아, 드디어. 철도 없어 이제.
사실 오늘 풍차 빨리 만들고 사실 난 톱니바퀴로 해갖고 빨리 이제 내실을 다지려고 했는데 아 이 새로운 동력도 호기심 못 참잖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아, 됐네. 아, 태가 나네 이제. 됐다. 확실히 입체감이 좀 있어야 건물이 아까 너무 그냥 평평해서 뭘 해도 못생겼었나봐. 아, 저 정도면 아 훌륭합니다. 아, 이 정도면 훌륭해요. 아, 싫어. 이쪽에 있는 게 더 이뻐. 대칭병 고쳐 그거. 아무리 깨악거려도 안 돼. 돌아가. 토해 차라리 그냥. 결국에는 저걸로 하려던 건 오늘 못했다. 원래 오늘 이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기어 박스 살짝만 맛만 보고 어지럽긴 하네. 템 좀 많긴 하다. 죽이랑 안산함 케이스랑 죽이랑 판자랑 네 개 만들고 4개 더 만들고 안산화막금
해서 이렇게 하고 케이스 두 개 넣어 기어 박스 만들고 수직 기어 박스 만들고 수직 기어 박스 만들고 저거 만약에 힘이 약하면 조금 골치 아픈데 힘이 약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힘이 약하다 살짝 불지를 깎이거든요 이거. 약간 벌써 돌아가는 꼬라지가 형편없긴 하거든? 왜 음이야? 왜 음인데? 빨라지긴 계속 빨라질 거야. 축을 이용해서.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제 힘 때문에 좀 걱정인 건데. 그럼요. 저거는 이제 힘은 좋죠.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몰라서 지금 애매하다 그런 거지. 아, 날개 블록이 많으면 힘이 세진대요. 아, 그러면은 큰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큰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이쁘냐? 돌아가는 거?
그냥 이거는 의미 없는 톱니긴 한데 원내기용으로 붙이자, 그지? 큰 걸 붙여야 못 나겠다. 오케이, 이쁘다. 어떤데? 됐다. 호호. 다 필요 없는 것만 파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하려고 했던 게 원래 얘 힘을 가지고 너희를 죽이겠어. 원래 하려던 게 지금 대장간의 동력을 저기서 얻으려고 했던 거란 말이야. 근데 결국 오늘 대장간은 맛도 못 봤거든요? 대장간은 다음에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아쉬운 대로 기어박스로 네, 축 지하로 해가지고 이어보려고요. 더 아래로 해가지고 이 축으로 이제 쫙 가가지고 이제 대장간 있고 한쪽에선 이제 이걸로 밀농사도 좀 주변에서 해보고 먼내기용 톱을 하나 더 달아달라고요? 이런 거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거. 자, 그러면은 아, 살짝 근데 여기 오니까 프레임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아, 저쪽을 보니까 프레임이 떨어지는구나. 여긴 문제 없구나. 얘네 때문에 그런가 봐. 얘네 치워버려야겠어. 아, 아닌데? 뭐지? 저 나무 쪽인가?
잘못 때문인가? 이 톱니가 많아져서 그런가? 야, 멀리서도 저 도는 게 구원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야, 이제 버그 없네요, 이거. 최적화의 문제네. 버그는 없는데 최적화는 안 됐네. 결과적으로 풍차가 이뻐졌어. 대장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와서 대장간 만들면 되겠지. 집이 좀 갑자기 초라해졌네. 자, 내 집이 중요한 건 아니야. 임시 거처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집엔 또 최첨단 또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 맞다. 띵. 진짜 이건 사치야. 축구 박스가 아닌데? 음악인가? 소리 불렁. 얼마나 사치란 말인가. 내가 이걸 위에서 부를 일이 있을까? 저 버튼 누르면 혹시 여기로도 이렇게 신호가 오나요? 이 아래 칸으로 전달이 안 되는구나.
이런 좀 보기가 흉한디. 근데 뭔가 밑에서 죽었을 경우에 그지? 이걸 타고 가야 되는데 그지? 버튼을 만들어 놓긴 해야 될 것 같아. 만약에 진짜 지하에서 죽었으면 아니면 항상 갈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위로 올려놓고 내리기만 하면 상관없긴 한데. 그럼 저기를 원목으로 덮자. 이걸로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자. 됐지? 내려가면 부를 수 있고. 됐지? 와, 좌표 내려가는 속도 봐. 마이너스 48까지 한 큐에. 야, 띵 소리가 진짜 퀄리티가 달라지네, 게임이. 아, 띵 소리 잘했다. 어, 띵 인정.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자, 끝! 아, 다음에는 이제 대장간 만들고 그렇게 합시다. 자, 오늘도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거 방종한 다음에 10분 정도 있다가 그 트게더에다 글 써드리겠습니다. RG 파일 들어가 볼게요.